그가 이렇게 나물 캐기에 진심인 이유는 요리할 때만큼은 즐겁기 때문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 부추전. 우와. 8년간 쌓아놓은 실력을 한껏 발휘해 봅니다. 아우 살짝 탔네. 어이. 맛은 똑같습니다. 아이 네. 그럼요, 그럼요. 입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똑같아요. 와 예쁘게 잘 붙이시는데요. 아 그런데 이것은 오! 베이컨입니다. 베이컨. 왜 산성에서 베이컨이에요? 어이 고기도 먹어야죠. 괴기 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. 그런데 듬직한 솜씨과는 다르게 베이컨을 마는 그의 손이 세상 섬세합니다. 예쁘게 만드시는데요. 아우, 반전 매력의 소유자네요. 다 가졌네, 다 가졌어. 이렇게 기본 준비를 마치면 잘 차려진 튀김옷을 순서대로 입고 기름 속으로 투하 준비 완료. 와, 너무 잘 익는다. 보기만 해도 군침이 아우 배고파. 그런데 저기 아니 이거 안 드세요? 아, 또 어디 가시는 겁니까? 어? 그건 뭐예요? 도토리 화분입니다 이게. 꽃가루. 아. 꿀하고 같이 이제 꽃가루를 뭉쳐 갖고 오는 거라 달짝지근 한 겁니다. 꽃가루도 달짝지근 하고. 여기다 뿌려야지 맛있겠다. 드디어 완성된 주인공의 점심 밥상. 우와. 그냥 봐도 맛있겠는데? 이야, 솜씨가 대단하세요. 아기자기. 우와, 거의 특급 호텔급입니다. 그런데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 그냥 먹을 순 없겠죠? 이건 뭐가 이런 거 나무에다 뭘 막 만드셨네? 제 원두막인데. 네. 네, 짓다 말았는데. 네, 시간 되면 또 질 겁니다. 이렇게. 오, 큼지막큼 이게. 나무 위 원두막에 자리 잡고 드디어 한 입 먹어 봅니다. 달래 간장에 딱 찍어서. 네. 오. 야, 아우 맛, 아우 맛있겠다. 와. 맛이 어떤가요? 튀김옷 말고 순 자체가 달짝지근한 담백 그 뭐냐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자연인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. 자연이 주는 최고의 반찬으로 맵기 푸짐해지는 주인공의 밥상. 이런 감사함에 가능하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. 편안하고 푸근한 고향 숲 안에 그의 삶이 잔잔하게 녹아듭니다.